탑픽인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조 단위의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에이프로젠이 지난해 11월 노무라 증권과 이 포괄적 자문 계약 이후 해외 IPO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상장 시나리오를 필두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권 국가 내의 상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레미케이트를 비롯해서 허브세틴, 리툭산, 휴미라 등 이 네 가지 품목을 기반으로 2030년 수익과 영업이익을 추산해 본 결과 네. 조단위 밸류에이션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요. 네. 에이프로젠의 5송 공장 실사도 마친 상황이고 5송 공장 생산 능력은 대략 연간 2,500kg으로 이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생산 기업 중 5위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이 GMP 인증을 획득했고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각이 조금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상장돼 있는 기업은 에이프로젠 KIC와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등이 있는데 네. 이 세 종목이 전부 다 오늘 다 급등력이 맞아요. 나타났죠. 네. 그리고 지분 구조는 에이프로젠 KIC가 에이프로젠 제약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에이프로젠 제약이 에이프로젠 HNG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네. 가장 에이프로젠 KIC가 가장 상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에이프로젠 네. KIC입니다. 아, KIC로 보는군요. 네. 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네. 상승 흐름이 생겼어요. 네. 그러더니 오늘 네. 이제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 지수가 많이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거의 나타나지 못했고 거의 2020년 3월 정도 수준의 주가 흐름을 현재 만들어 네, 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일정 부분 부양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이 다수의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 보일러 단열재를 현재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 신약 이런 것들을 이 계열사 에이프로젠과 협력해서 신약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어서 이 관련 주로 좀 엮이면서 이 상장 이슈도 같이 맞물려서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현재 이 시세가 단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2,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2,170원 정도, 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2,160원은 제가 이제 잡아드렸는데 네. 2,160원이 만약에 강력하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또 쭉 눌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2,160원이 손절 관점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냥 버텨도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예, 추가 매수 관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 목표가는 일단 2,700원 정도 자리를 잡아드렸는데요. 네. 예, 지난 9월 달에 개파락 나오면서 강력하게 빠졌던 그 하락력을 다시금 이제 맥불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그 폭의 50%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에이프로젠 KIC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2,195원 뭐 이렇게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 매수가는 2,150원, 2,170원 정도의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좀 짧게 2,160원 제시해 주셨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쭉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탑픽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 네, 기업이 해상 풍력 발전에 속도를 낸다는 타이틀인데요. 관련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오롱 글로벌이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완도 장보고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사업의 지금 속도화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이 서부 한국 서부 발전과 그리고 전남 개발 공사와 공동 개발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이 발전 용량이 40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네네. 자, 해상 풍력 추진 중에 있는 건설사 중에 이 해상 교량 실적과 육상 풍력을 직접 개발 및 시공 운영까지 경험한 업체는 현재 코오롱 글로벌이 유일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인허가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코오롱 글로벌은 최근 임원급 팀장으로 한 이 신재생 에너지 전담 팀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코오롱 글로벌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이요. 자, 지금 해상 풍력 발전에 속도 내는 것인데 이 업체가 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육상 풍력에 대한 건수는 많죠, 굉장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상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은 더 많이 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긴 해야겠어요. 네. 그렇죠? 좀 자세히 좀 코오롱 글로벌 종목 대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자산 가치 5,200억짜리 회사인데요.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본연의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고 이 건축 부분과 그리고 이 해외 건설 쪽 이 코오롱 하늘채 이런 아파트 브랜드까지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사 부분은 산업재 그리고 이 중화학, 화학 섬유 비료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일반 상품 에너지 군수 섬유 이런 것들을 산업 자재를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오롱 스포렉스를 통해서 스포츠 센터 운영과 이 덕평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도 조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부분도 수입차를 지금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엄청난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어서 우리가 짧게라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한 2만 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9,500원이 깨지면 현재 이 횡보 추세가 무너지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19,500원으로 손절 라인 정해드리고 네. 목표가는 22,700원으로 짧게 저번 2021년 2월 19일 날 상승이 나왔던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까지 대략 2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 지난주 3월 10일부터 좀 상승세 지금 커가고 있는데 지금 26,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22,000원 이하 역시 분할 매수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22,7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탑픽 이슈 첫 번째 탑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쿠팡 관련주들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네, 제2의 쿠팡을 노리는 기업들이 속속 보이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면서 100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5조 원 가까이 자금을 확보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 쿠팡의 경쟁 업체인 마켓컬리가 연내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 핑크퐁, 아기상어 등 영유아 대상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 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스마트 스터디도 상장 가능성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 예약 업체인 야놀자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고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게임 업체 그래프톤도 지금 크래프톤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야놀자 관련주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 관련주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네. 현재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야놀자에 첫 번째로 한 60억 정도를 투자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100억 정도로 추가 투자를 진행을 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찾을
당시만 해도 한 십몇 프로 정도 상승력이 나오는데 지금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을 해서 상승력이 네, 네.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미 200억을 투자한 아주 IB 투자는 일찌감치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지금 이런 관련 주들을 좀 노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한 27% 한 25%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세에서 1980원 정도 라인을 강력하게 넘어서서 마무리를 할 경우 지금 원래 제가 목표가를 1980원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이미 지금 장중에 벌써 거기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더 추가로 정해드리면 한 2260원 정도 자리까지는 1980원 자리를 내일 시초 기준으로 넘어선다면 네. 충분히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조금 다시 정해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미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와서 맞아요. 손절 라인은 188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BI 인베스트먼트 목표가 1980원 내일 좀 지켜보시면 넘어선다면 2260원까지 지켜보시는 거 그리고 손절가는 188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식투자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